말씀에 이어서 호흡이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요. 그 지난 시즌 함께하면서 관계 발전도 있었고 다른 어떤 그 동료로서 뭐 어떤 관계 발전 그 아마 그 저희 드라마의 구심점이 되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표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캐릭터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항상 회귀점이 되어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요. 저 또한 그 도광우 역할을 맡은 저 또한 그리고 도광우 또한 아마 의지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. 네. 네. 너무 좋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뭐 메이킹을 보다가 사실 그 도광우 팀장님의 그 캐릭터 영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. 근데 악한 본능이 깨어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악한 본능이 깨어나는 그 도광우와 다른 도광우를 막 왔다 갔다 연기하는 그 이진우 씨의 모습을 살짝 봤는데 어떻게 달라진 건지 좀 힌트를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?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. 네. 그 누구에게나 좀 악한 마음이 있다고 보는데요. 도광우 형사에게 있는 악한 마음이 시즌3에서는 좀 겉으로 표현이 좀 됩니다. 되는데 네, 그걸 어떻게 강건주 팀장과 골든타임 팀과 잘 조율해 나가면서 시즌을 마무리 지을지가 아마 도광우 역할만, 도광우 역에 대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게요. 각 인물마다 이 처한 환경이 뭔가 이 더 쫀쫀한 구성을 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. 네, 이어서 질문도 받아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저 홍범이고 EMB 홍인영 기자라고 합니다. 네. 일단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도자료를 보니까 마지막 전쟁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어서요. 시즌2 제작 발표회 때도 시즌3까지 뭐 구상을 마친 상태라고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시즌3가 보이스의 뭐 마지막 시즌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. 아니면 닥터 파브르 관련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는 시즌이라는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. 또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향후 보이스의 차후 시즌에 대한 계획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이진욱 씨 같은 경우에는 방금 캐릭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지난 시즌은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형사 설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이코패스적 면모가 많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이진욱 씨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마 그 시즌2에 그치지 않고 그 뒤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도광우 본인 자신도 좀 그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. 아마 시즌2에는 그 생각하신 것만큼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. 시즌3에서는 도광우가 과연 사이코패스다? 아니다. 라기보다도 네. 죄송합니다. 그 도광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자체를 이 도광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마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사실 제작 발표회 당시에도 예, 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조금 더 멀리 내다봤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도. 그래서 이제 좀 포괄적 네. 남다르죠. 네, 남다르고 지금의 인생에서 전부죠. 저의 전부입니다. 네. 열심히 저희 좋은 꼭 잘 맞는 촬영팀들과 네. 네, 동료들과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네. 네, 제 전부입니다. 네. 오, 너무나 멋진 오,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. 남경 감독님 시선을 피하세요. 네. 부담스러우세요? 네. 자,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는데 우리 우석 씨가 지금 예, 등에 땀이 날 것 같습니다.